네, 안녕하세요. 자, 저는 오늘 그 우리나라 다축재배, 그 멀티 다축재배라는 킴스 멀티 다축재배. 여기서 이 킴이라는 게 우리 그 김병철 마이스터님의 성함입니다. 그래서 이 킴스 멀티 다축재배를 창시하신 김병철 마이스터님하고 직접 한번 그 멀티 다축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오면서 유튜브 채널을 제가 알림 설정해놓고 꼭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 김병철의 사과와 한눈팔기. 제가 이 유튜브를 보는 게 두 가지는 꼭 그 다 보는데, 그 사과 콜라 TV. 네네. 예, 그 병충해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김병철의 사과와 한눈팔기는 제가 모든 영상을 보고 있는데, 마이스터님 오늘 그 마이스터님께 직접 한번 이렇게 멀티 다축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쪽은 한일 구요시고. 네네. 요거는 이제 더블 구요, 라우스는 이제 더블 구요 중에는 요렇게 이제 꼬는 방식이 있고. 예, 꼰 목적은 버려지지 않게. 찢어지지 않게 하는 방식이 1번이고요. 예. 요렇게 더블 구요시 이제 요렇게 꼬는 이유가.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이축을 만들면서 외국에는. 예. 만드는 방식이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예. 예. 우리나라는 그냥 1년차 대목을 필드 접이라 그래요. 우리 이제 보통 보면은 필드에서 대목에다가 그냥 접을 붙여서. 예, 예. 그 어디서 붙이냐 하면은 창고에서 붙여요. 예. 그래서 봄에 심는 게 끝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태리는 1년 대목을 키웠다가 예, 예. 대목에서 사과접을 합니다. 사과접. 아, 사 눈접이라 그래요. 사과접. 아, 네. 눈앞. 눈접인데 눈접을 하면 똑같은 높이에 눈접을 하면은 축 높이가 똑같으니까 자람이 똑같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두세 마디 접을 붙여서 잘라버리는 전쟁이란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축을 만들면 여기 절간이죠. 절간. 예, 예. 절간이라는 거는 이제 입눈과 입눈 사이인데 여기서 가지가 나와요. 예. 그럼 요 절간 높이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나죠. 그 차이가 있으니까 높은 놈이 정부 세상 더 빨리 크고. 네. 그래서 이제 축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묘목을 심을 때는 묘목이 좀 이렇게 좁게 심겨지잖아요. 예, 예. 좁게 좁게 이렇게 심겨져 이제 한 30cm 간격으로 심는다 그러면은 좁으니까 어릴 때 예. 복잡해지잖아요. 예. 그럼 이제 안쪽 가지를 다 잘라버려요. 아, 이쪽을 다 이제 가지를 치고. 네. 그러면 바깥에는 이제 남아있고. 바깥에는 남아있겠죠, 이렇게. 예, 예. 네. 그러면은 첫에 딱 심어서 요렇게 키워버리면. 아,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그렇죠. 이제 축이 완성이 돼버리는 형태. 아, 바로. 예,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저는 이제 왜 요렇게 꼬았냐면은, 찢어지는 것도 좀 보호하고. 예, 예. 또 요렇게 하니까 조금 그, 여기 높아져요. 바로 휘면은, 바로 휘면은 여기서 낮아지는데. 그러네요. 꼬으니까 조금 더 위에서, 이건 한 나오게 70cm 되고. 70cm 정도 확보된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더 위에서 되는 거고. 요렇게 휘니까 이제 첫 가지. 요 첫 가지라고 그러죠. 첫 가지. 예, 예. 첫 가지가 요게 요렇게 휘었으면은 여기에 나올 건데. 예. 반대로 휘니까 아로가 많이 지니까 첫 가지가 짧게 바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휘는 걸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스터님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이스터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건데 일반 다축재배 보면은 이제 이 축이 일렬로 이렇게 그렇죠.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소갈비 모양으로 양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멀티 다축이라고 하는데 이걸 구안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요걸 시설 안 했어요. 요 시설 안 하고 예. 그냥 일반 다축을 하려고 이제 10축 정도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예. 뭐 저는 이제 저도 처음 해보지만 이제 본 거는 있고 예. 그래서 자꾸 축을 강한 축을 자꾸 제가 눕히고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우리가 정부 세상이나 유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콤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예. 우리가 세워져 있을 때가 가장 많이 크고 예. 그다음 대각선 수평 하수로 되면 자꾸 적게 크거든요. 예, 예. 그런 걸 원리를 이용해서 약한 가지는 똑바로 세우고 예. 강한 가지는 자꾸 내가 눕히더라고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자꾸 눕히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그냥 자동으로 생겨버렸어요. 아, 처음에 의도한 게 그렇죠. 아니고. 그래서 이게 또 강하니까 이것도 조금 눕혀놨다가 내년에 세우자. 예, 예. 이런 마음을 먹고 계속 강한 걸 눕히다 보니까 그냥 이런 형태의 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철선을 하나 더 붙이고 요걸 한번 만들어보자. 그럼 양쪽에서 키워도 이게 이제 폭이 좁으니까 예, 예.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생이죠? 이게 이제 3년생입니다. 3년차. 예, 네, 3년차. 그럼 이건 지금 대목은 뭐예요, 사장님? 대목은 M9입니다. 9에 예.
품종이 품종은 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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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건 또 땅이 그래서 동해를 좀 입어서 죽은 나무도 있는데. 이제 고른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지금 축이 거의 그러면은 한 18개 이상 되잖아요 지금. 네네.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섯,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셋, 넷, 다섯, 일곱. 거의 뭐 한 20개 예, 되는데 예. 상식적으로 이게 축이 너무 많으면은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의문점 하나 하고 두 번째 이 나무의 경제 수명이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할까? 축이 거의 20개 가까이 되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과농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수세조절이었거든요. 예. 지금도 수세조절에 실패해서 갱신 주기가 빨라지는 경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방충으로 했을 때 10년을 본다 그러면은 저는 다축을 했을 때 최소 20년을 보거든요. 아, 20년을? 예.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빨리 굵어지지 않는 가지를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축이든 이거는 벌써 하나가 먹을 걸 18개가 갈라 먹으니까 예. 이게 굵어질래야 굵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꽃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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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눈에서 마감이 됐잖아요. 예, 예. 예, 이런 다 꽃눈이거든요. 우리가 꽃눈에서 마감이 된다는 거는 뭐야?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수세가 안정이 예. 돼 있다. 안정이 돼 있는 나무는 자라지는 않습니다. 잘. 예, 전번에 포항에 갔을 때 서상욱 사장님 말씀 들어봐도 굵어지면은 빨리 노화가 그렇죠. 진행된다. 굵어지거나 빨리 커버리면 빨리 늙어요. 예. 예. 그래서 천천히 키우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였냐면은 농민들이 마음이 급해서. 그리고 강하게 키우고 빨리 키워야만이 잘 키운 줄 알고 있었던 나무가 것들. 막 그렇죠. 그런데 예. 천천히 키워야 오랫동안 딸 수가 있어요. 예. 또 천천히 키워야 많이 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했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사과는 어떤 사과였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사과는 귀신이 먹는 사과였어요. 제사 지내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우리가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골든 딜리셔스라는 사과 품종이 있었어요. 예. 노란 사과였는데 그게 왜 없어졌냐 하면요. 제사상에 못 올린다. 그래서 골든 딜리셔스 노란 사과 없어졌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역으로 생각해 지금 노란 사과 뭐죠? 시나노골드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맛도 좋고. 이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사람이 먹기 시작했을 때 이 농법이 딱 정확하게 그러면은 너무 대과로 키울 필요도 그렇죠. 없고 크게 키우려다 보니까 우리가 대비나 비료를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견학을 가지 말라고 해요. 저는 봄에. 예, 견학 가면 다른 집 차는 항상 좋거든. 그러면 견학 갔다 와서 뭐예요? 농협부터 가는 거야. 비료 사러. 왜? 우리 집부터 사가 좋고 크니까 또 줘야 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크게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과만 크게 된 게 아니라 나무가 크게 돼 비대가. 아. 나무를 크게 한다는 목적이 아니었지만은 나무가 크게 돼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노화도 더 빨리. 그렇죠. 되고. 그래서 이제 밀식 장애라 그러죠. 예. 밀식 우리가 사에 2m를 심어도 이게 너무 빨리 커버리면 밀식 장애가 오는 거고 우리가 뭐 우리가 초밀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뭐 1m 짜리를 심어도 예. 빨리 커버리니까 빨리 장애가 오는 거죠. 빨리 큰다는 거는 결과 부위가 자꾸 바깥으로 밀려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자꾸 안쪽으로 우리가 들려야 되는 들여야 되는데 자꾸 바깥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예. 제가 아까 그런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세력이 충분하냐 또는 그 수명이 경제 수명이 충분하겠냐 이것들이 큰 문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가축으로 뭐 지금 저도 그렇고 이제 도르고니 씨가 어제 왔다 갔는데 예, 예. 도르고니 씨도 자기도 당담을 못 한대요. 자기도 이제 8년 차밖에 안 됐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생각에 최소 20년은 그냥 무난할 것이다. 그러면은 20년을 최소 연한으로 보는 거죠. 예. 예. 그럼 최대 연한은 언제 얼마까지 보나 30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 수명이라는 게 이제 돈이 안 될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수영이 저는 계속 오랫동안 끌고 가면은 충분히 돈이 되는 수영이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도장성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지금 나무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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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과일에서 과일로 끝이 나니까. 햇빛도 잘 들어가고 농약도 잘 들어가고 축에, 맛도 있어요. 축에서 바로 결과지가 나오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네네. 네. 이쪽으로 한번 가시면은 예. 요게 현재로서는 이제 조금 문제가 됐던 게 처음에 이제 나무가 요게 그 이
6.5m, 예, 예. 2m 이렇게 제식이 되어 있는데, 예. 이 공간을 채우려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눕힐 때 많이 부러뜨렸습니다. 예. 그래서 1년을 그냥 키우다가, 다 예. 이제 여름에 다시 유인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러진 것도 좀 있고, 그런 문제는 좀 있었어요. 이제 요렇게 이제 지금 약간 요런 거는 많이 자랐잖아요. 예, 예. 요런 문제는 이제 좀 적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강하게 자랐거든요. 지금 도장성이 이렇게 길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냉이를 안 입었으면은 조금 더 자람이 적었을 건데, 이것도 냉이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런 거는 지금 좀 안정돼 있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요렇게 안정되게끔 만들어져야 되고. 어제 이제 돌아가는 씨가 와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굵은 가지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지금 이게 굵잖아요. 예, 예. 이 가지가 현재 많이 굵죠, 그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비지를 두는 방식으로 해요. 아, 나중에 그거는 쳐내는 거. 그렇죠. 요거는 이제 줄여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예. 만약에 원래 이제 우리가 줄인다 그러면 이렇게 줄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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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일곱 개 정도를 따먹고. 예. 요걸 키우는 거죠. 아, 이쪽 별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키우면은 우리가 조금, 손해를 덜 보면서 적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축 같은 경우에는 영구축지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는데, 영구축이라는 개념이, 요거는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다축이냐, 우리가 구요시냐에 따라서. 예, 예. 그 두 가지가 거의 같은데,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예. 다축은 한 축을 가지고 영구축으로 간다는 조건이고, 그렇죠. 예, 예. 우리가 구욕, 뭐 우리가 더블 구욕이든 단일 구욕이든, 예. 한쪽으로 가는 걸 단일 구욕이라고 그러고요. 예. 더블 구욕에서 단일 구욕은 뭐야? 항상 축갱신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게 좋을지 저도 이제 잘 모르는데, 축갱신 하기가, 사람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꽃눈이 보이잖아요. 예, 예. 예전에는 이렇게 도장성이 많은 가지들은 눈 감고 잘라. 왜? 사과 안 달리는 거니까, 어차피. 눈에 사과가 그렇죠. 눈에 보이는데. 다 사과가 보이니까. 예. 축을 갱신을 하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축 갱신이 좀 늦어지지 않겠냐라는 걱정은 있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퇴비 비료를 주면서 우리가 키웠지만은, 예. 지금은 안 주고 키우는 방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 최소 우리가, 나무가 영양 생장에서 생식 생장으로 가, 줬을 때, 그때 우리가 뭐 필요하다면은 뭐 퇴비를 주든 뭘 주든 한 방식은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축갱신은 뭐 그냥 좀 많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들. 예, 예. 예. 그런 것들 모레 축갱신을 들어가자.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예, 1년에 뭐 한 번씩 정도, 뭐 1년에 한 두 개 정도만 하면은 뭐 한 5, 6년이면, 예. 6, 7년이면 거의 한 바퀴 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년에 두 개씩 정도는 축갱신을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런데 테이블에서 직접 나오는 것들은 꽃눈은 그냥 살려두는 거죠? 예, 테이블에서 따는 것도 뭐 그냥 우리가 좋은 자리면은 이게 예. 이제 저번에 보니까 좀 높여서 예. 뭐 예, 테이블에서 많이 따자는 방식도 있는데 예. 이제 그 물론 이제 테이블에서 따는 것도 좋은데 이게 저 너무 이제 저 제가 만들 때 이제 낮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서 처져 버리면 그렇죠. 풀 관리나 이런 게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저는 달리는 만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스터님 이제 이게 지금 3년 그 제식 3년 차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소화기 어느 정도 좀 들어가셨다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제가 3톤 이상을 봤는데 예. 3년 차에 한 3톤 정도는 딴 것 같아요. 3톤이라면 300평에? 그렇죠. 300평에. 네, 3,000평으로 따지면 30톤인데 예. 우리나라 평균이 한 3.5톤이 됩니다. 예. 그러면 3년 차에 평균 정도를 땄어야 되는데 조금 적게 딴 것 같아요. 왜냐면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스프링 쿨링 한 것도 여름에 더울 때 우리가 물을 뿌려줌으로 인해서 예. 사과 과도 커지게 하고 맛도 좋게 해주고 일소 현상도 방지하고. 네, 그래서 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년이면은 이제 제식 4년 차인데 내년에는 그러면은 수확량이 사장님 그 생각하는 목표 수확량은 도달하실 걸로 보세요? 그렇죠. 한 4톤 이상은 충분히. 4톤 이상. 그러면은 4년 차에 4톤에서 5톤까지 제가 보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꽃눈 개수를 봤을 때 한 축에 우리가 7, 8개만 봐도 그러면은 총 축수가 뭐 이런 거는 꽃눈이 뭐 7, 8개가 아니고 16개만 16개니까 7, 예. 8개면은 몇 개죠? 8, 6, 48, 8, 1은 8 130개, 130개 정도 가까이 되죠. 예. 그럼 최소 물량은 130개는 확보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열간이 2.8. 예. 저도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제 안 해봤는데 2.8에 2m면. 예. 2.8에 2m면은 그래서 이제 그 정도에서 우리가 130개에서 150개 사이를 달았을 때 예. 평균 과중이 조금 충분해. 예. 과중이 조금만 커도 개수가 훨씬 적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차이에서 이제 생산량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지금 이제 해보시는 과정인데 이게 성과기에 도달하기까지 한 몇 년 정도, 몇 년 차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 저 4년 차. 제가 요 파이프를 더 안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몇 미터까지 돼 있습니까? 3.2 지상에서. 정도 되는데. 3.2. 3.2, 3.3 정도 되는데. 그럼 3.2일 때 요 높이에서 그냥 끝을 내려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성과기를 이제 4년 차, 5년 차. 5년 차 정도. 5년 차 정도 되면은 성과기에 들어서지 않겠나. 5년 차 이후에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8톤까지도 수확이 가능할까요? 가능한다고 보죠.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게 여기에서 한 뼘에 하나씩은 무조건 다 단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작게 봤을 때 15에서 20cm 안에 하나씩. 예. 예. 그러면 3m면 몇 개죠? 3m면은 300cm니까. 15개 되죠. 20으로 잡았을 예. 때는. 그럼 이제 15개에서, 15cm에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한 20개 가까이. 그럼 최종 우리가, 16개면은, 162, 1연이. 320개 정도? 예. 320개면 최선기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면은 실제로 8톤이 나온다는 얘기. 그렇죠. 그렇게까지. 물론 다, 뭐 달거나 이렇게 또 기상체에나 있을 수는 있지만은, 예. 그 정도는 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멀티 자축으로 했을 때 장점은 그러면은 어쨌든지 수확량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이제 수확량을 먼저 생각한 건 아닙니다. 예, 우선에는 수세 먼저 생각. 아, 수세를 조절하기가 예. 이게 더 낫겠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심었을 때 좀 수세가 꽤 강하더라고요, 의외로. 예. 그리고 요즘 장마가 계속 좀 몇 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의외로 생육이 좀 많아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수세 안정이 물론 바로 이제 저 생산하고 직결이 되니까. 아, 그렇죠. 저는 수세 안정 면에서는 축이 많으면서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착색 관리에서 나중에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이제 겹치는 게 여기에서 예, 여기까지에 예. 불리할 예, 수도 예. 있지만, 우리가, 뭐 착색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면은, 충분히 이런 것도, 많이 골드 같은 거나,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후지도 저도 밀식을 예전에 뭐, 1m 50cm로 심어서 밀식도 해봤지만은, 폭이 좁으면은, 우리가 직사광선은 안 쬐더라도 햇빛이 예. 충분히 들어가서 우리가 생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정도 폭이면은 뭐 생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올해 반사 필름 깔았었던 건가요? 깔았습니다. 이제 예. 썼던 거. 예. 재생으로. 예. 새 거는 못 깔고 아까워서. 재생이 이제 홍로에 깔았던 거 한 번 더 깔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이제 여기는 해발이 났기 때문에 색은 조금, 불리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운 여름에 식혀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 해줘야만이 색도 좀 잘 들어오는데 원래 이제 물을 못 뿌려가지고 여기는 지금 해발이 몇이나 됩니까? 여기가 한 200 뭐 조금 넘을 거야. 예, 거창군 주상면입니다. 예. 예. 해발 제가 높은 데는 700 고지가 있거든요. 예. 그는 뭐 그냥 던져놔도 다 색이 나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와볼 텐데 멀티 다축으로 시도해보는 사람들이 지금 몇 분 계시나요? 뭐 몇 분 예 우리 유튜브에서도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 뭐 하시는 분 있고 예. 전화도 가끔 오시는데 예. 굳이 일부러는 뭐 말씀 안 드려 이제 어떤 방식에서 이걸 추천을 드리냐면 예. 지력이 너무 좋거나 아, 땅 힘이 그렇죠 작년에 뭐 갱신을 했는데 원래 나무가 너무 잘 자르는 땅 아. 예, 그래 또 좀 이렇게 사람이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다 그죠? 예. 조금 이제 저도 얘기할 때 덩치 있으신 분들이 손이 좀 커요. 드시는 것도 많이 안 아끼지만 주는 것도 안 아낀단 말이야. 예. 그럼 손이 크다는 거는 우리가 비료나 퇴비를 줄 때 좀 안 아낀다는 거죠. 아. 내 습관을 습관이에요, 그래요. 그럼 습관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좋으냐 아니냐 아, 그러니까 내 습관이 내가 비료를 많이 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러면은 축을 많이 가져가는 게 유리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지력
과 관련된 상관관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품종이죠. 또. 아, 그리고 이제 품종. 예. 품종도 후지 같은 경우는 좀 잘 자라고 강하니까. 세력이 강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조건 몇 가지가 합당하면은 우리가 이제 멀티로 가도 되는데, 여기는 킴슨 멀티로 가도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해도,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다축을 가도 큰 문제는 없더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이 축은 이제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좀 저거보다는 좀 간단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은 복잡해요. 어제 이제 도로곤 씨 와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왜 뒀냐고 이제 묻더라고요. 예. 그래서 난 수세 조절하기에 뒀다. 그래서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눕혀놔도 지금 다 꽃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 욕심이라는 아까 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여기도 당장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쟁을 내보는데. 예, 벌써 꽃눈이 이렇게 이것도, 많은데. 예. 요놈도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요것도 꽃, 요것도 꽃눈이잖아. 그러면, 예, 예. 아, 요거 닦이는 거, 요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사람 욕심이에요, 그죠? 닦이고, 아끼고, 요거 자르면 되는 걸. 예, 예. 요거 이제 축 쓰면 되는데. 예, 예. 그죠? 또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아까워, 그죠? 그러면, 아, 내 좀 복잡하니까. 아, 여기도 다 꽃눈인데. 그렇죠. 여기도 지금 다 꽃눈이잖아요. 그럼 예, 이게, 예. 한 번에 끝내기는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도 또 이렇게 한 번 더 한 해 더 가보자.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 자꾸 굵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점은 뭐냐면 요런 것들이 빨리 커져야 되는데 아, 요거 때문에 이제 일이 가야 될 영향분이 이쪽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 단점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저도 이제 이렇게 과감하게 요런 거 자르려고 그래요. 이제 축을 요렇게 갱신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굵지만 여기 축이 하나 두 개 또 올라오니까 예. 예. 요거는 갱신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걸 생각을 하고 아, 이것까지 날려버리신 겁니까? 아니요, 아니, 그건 밑에 따로 있어요. 아, 밑에 있구나. 네. 네. 요렇게 하면은 이제 축을 내가 여기서 제대로 맞추기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약한 축은 저는 이제 사갈 안 달면 되지만은 조금 그래도 요렇게 힘 있는 축이 가지가 사가 많이 달리겠죠. 예. 예. 꽃눈 많이 와 있네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는 충분히 다는데 우리가 꽃눈이 없어 못 다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꽃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네. 네네. 지금 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거리도 생각 안 해요. 처음엔 한 뼘 이상씩 다 보고 했는데 그냥 있는 대로. 예. 예. 그리고 좀 겹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사과가 정상적으로 달리기만 하면은 그게 목적이니까 나무 이쁘게 키운 것보다도 그렇죠. 저는 이제 자꾸 이제 그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축이 안 같은데 이걸 어떻게 똑같이 만드느냐. 예.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이걸 작품을 만들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손이 많이 들어가야 작품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저도 항상 애국자라 생각하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애국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외국인을 많이 쓰거든요. 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네. 임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지불해야 되니까 저는 가끔 농사를 지면서 이제 자부심도 많이 느꼈었는데 요즘에는 좀 힘들어지는 게 그 돈이 다 외화가 유출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못 먹고 살면은 저는 외국인 먹여 사는 것밖에 안 돼. 그러네. 돈 벌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방식을 하는 이유가 일을 적게 하고 여기에 생산비를 줄여서 우리가 뭐 FTA나 뭐 CPTPP 그죠? 예.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극복하고자 함이었는데 또 여기서 작품을 만들자 그럼 또 노동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버려놓는 농법으로 만들자. 쉽게 해서 내가 시간 날 때는 이거 만들어주고 안 만들어도 사과가 달리게끔 해보자. 아니 목적이 일단 사과 열리게 그렇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예. 제가 평소가 이제 만 평이 넘다 보니까 일반 우리가 했을 때 이제 방충으로 했을 때는 전쟁을 혼자 다 못해요. 사람 써야 되죠. 또, 네, 다른 사람한테 못 맡겨요, 또 성격이. 그러면 이제 봄 되면은 밤에 훨씬 불 켜고 일하고 그러거든요. 예. 뭐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들어야지만은 그전에는 훨씬 불 켜고 전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만큼 힘들게 했는데 지금 뭐죠? 그렇게 약까지 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 그럼 만평 넘는 거를 사람한테. 그렇죠. 쓰고. 지금 한 60% 이상은 이제 이축 다축으로 바꿨어요. 예. 그 전쟁을 혼자 하십니까? 혼자 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좀 쉬운 농법으로 가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할 것도 없어. 이거는 이제 그냥 상단만 그냥 통 살려주고 그죠? 예. 살려주고 그냥 굵은 거 긴 것만 잘라버리면 돼요. 그거 그죠? 없잖아요. 예. 그럼 여기 복잡한 거 사과 복잡하네. 그럼 복잡한데
한두 개 잘라주고. 그러면 걸어 다니면서 우리가 전쟁이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제 이건 나중에 제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요런 것만 우리가 손을 봐주면은. 예. 나중에 이렇게 축만 제대로 완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좀 쉽게 쉽게 전쟁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동력에서, 여기 이제 차지하는 게 한 3분의 1까지는 줄일 것 같아요. 3분의 1까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추구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게 일단 수확량, 단위 면적당 수확량,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 절감,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사과 품질 뭐 향상 이제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데, 일단 아까 그 이제 선과하기 4년차, 5년차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제가 봐도 한 8톤까지 5년차 이상 가면은 갈 것 같고, 그러면 그 수확량 증가는 이미 검증 단계에 들어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노동력 절감도 이미 지금 하고 계시니까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그럼 거의 검증이 어느 정도 다축재배도 이제 이루어 나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저는 지금 굳이 있는 나무를 이렇게 바꾸자는 소리는 안 합니다. 지금 사각각 좋은데, 예. 지금 있는 나무에서 돈을 벌어야죠. 우선에, 예. 농민들이. 근데 만약에 갱신을 하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방법을 고려를 해보자는 거죠.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거나 이게 뭐 모든 농법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닌데 이런 방법도 있다. 예. 그러면 이게 이런 방법이 또 맞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유, 그렇죠. 난 일도 하기 싫고 땅도 많은데 이거만 해갖고 대충 어제 도로고는 시간에 말 자기가 20만 평 있대요. 20만 평. 예. 20만 평을 예전에 큰 나무에서 이렇게 지금 구요소로 거의 다 바꿨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20만 평을 하고 있다. 아, 우리는 만 평도 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사람을 쓰겠죠. 쓰겠죠. 쓰겠어. 하는데, 예. 20만 평을, 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 우리도, 일단 예전에는 부부가 3,000평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축이나 우리가 구요시나 다, 뭐, 다축을 하다 보면은, 부부가 만평을 해도, 그게 버겁지 않지 않겠나. 예.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아,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량 느리면은 사값 떨어지는데 어떡하냐고. 물론 맞는 말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값이 너무 비싸요. 예. 킬로그램당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천 몇백 원이 될, 한 3천 원 될걸요? 예. 제일 싼 게. 근데 비싸.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지금 600원, 800원 생산비가, 600원, 800원 선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생산비가 지금 한 600, 800원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외국보다 두 배가 좀 더 비싸죠. 어쨌든 경쟁력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도 천 원대를 맞춰줘야, 생산비가 천 원대, 킬로그램대 생산비 천 원대를 맞춰줘야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더라도 경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만 사과를 팔고 먹고 이렇게 끝낸다 그러면은 굳이 뭐 생산량 많이는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수입에 대처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수출에도 단위 면적당 그렇죠. 수확량 늘리는 거는 당연히 그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해야 될 과제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후지 재배 면적이 일본이나 우리나라 제일 많아요. 예. 네. 그래서 후지를 특화해 가지고 진짜 맛있는 사과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도 용이할 그렇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뭐 우리가 앞으로는 수출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예. 생각입니다. 어쨌든지 그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그 문의하시는 분들이 전번에 이제 멀티 다축을 제가 올렸더니 어떤 사람들에게 적합하냐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아까 근데 이제 마이스터님 말씀 들어보면은 일단은 지력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품종, 품종 그리고 이제 성격, 예, 본인의 이제 기도를 주는 스타일이나 스타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땅의 조건, 이제 지력도 있지만은 이제 햇빛이 예. 충분히 잘 드는 지역이냐, 예. 그것도 좀 중요하고. 지금은 이제 해발에 또 따라서 예. 해발이 낮으면 색이 좀 적게 잘 안 나오니까 해발이 또 높은 데는 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 높은 데가 오히려 오히려 좀 더 유리할 거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지는 애가 많으면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고온 때문에 예. 지는 애가 좀 짧은 게 때가 더 좋아요. 지는 애를 오래 받고 있으면 옛날에 사과를 맛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예. 일소과가 많이 나오죠. 아, 그렇죠. 네, 서쪽 방향에서 일소과가 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저는 만족합니다. 이제 현재 이 정도에서 지금 이제 제가 손을 많이 안 쓰고 이 정도 만들어졌으면은 내년에는 예. 뭐 여기서
우리가 키만 좀 더 크다 그러면은 뭐 수확량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 어차피 저 위에까지 가면은 사다리나 내지는 고소작업 작가들이 필요 없죠. 저도 이제 이걸 처음에 했을 때 예. 그냥 사람 키 높이에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예, 예. 10축 이상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딱 맞춰지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도르고니 박사는 항상 한 얘기가 이태리는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예. 우리는 꼭 우기가 있잖아요. 아 비가 많이 비가 오는 우기 때문에 이게 조절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 쪽은 그 지중해성 기후니까 여름에도 이렇게 건조한 기후가 그렇죠. 지속되잖아요. 그 연중 비가 오거든요. 예. 우리는 집중으로 오잖아요. 집중 호우라고 그러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건 화산토가 돼가지고 물이 잘 빠지는 땅. 그래서 비가 와도 금방 빠지니까 생육이 좀 적은데 우리는 황토 땅이 많잖아요. 1년이면 팍팍 올라가. 그렇죠.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에 저도 그냥 이게 보행용 과원으로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제가 고집을 할 필요는 없어. 여기에서 막 머리를 쳐가지고 예. 또 나무에 어떤 반발을 일으킬 필요는 없고 그럼 조금 더 키워서 뭐 컨테이너 하나 놓고 딸 수 있는 정도면 안 되겠나 했는데 또 욕심에 좀 더 딸 욕심에 그러면 예. 뭐 고소 잠을 쓸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가 멀티 다축 재배의 창시자이신 경상남도 그 거창군 주상면에 우리가 김병철 마이스터님하고 이 멀티 다축 재배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